감정은 끝나도 기억은 머문다.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흐릿해지다. 사소한 흔적 하나의 스위치를 켠 듯 선명해진다. 기억이 변질되지 않고 보존될 유효기간은 얼마만큼일까? 우유만큼? 통조림만큼이라나. 귀하께서 응시하신 채용 분야의 전형 결과 아쉽게도 2년을 함께할 수 없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즐거운 하루는 무슨... 이야, 우리 직원 일을 심하게 열심히 하는데? 어? 형, 나 그냥 여기서 정년 퇴직할까 하는데. 소름! 왜? 이번에도 2년을 함께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 형은 나 해고하지 마라. 아우, 웬일로 짐승 우리 같은 사무실을 이렇게 청소했나? 됐다. 아이고, 손님들이 안 찾아간 테이프들 버리려고 모아놨어. 에이, 냅둬. 혹시 아냐? 누가 찾아갈지. 찌. 바로 이거지. 이현수 군을 슬럼프에서 구해줄 선물? 자, 오늘은 가오성 26번째 장기 구매인데요. 나에게도 있었다. 이 안에선 기억의 스위치가. 추억 돋네? 형은 저 때도 뭐 노안이었네. 딴 소리. 얼굴을 보니까 막 추억의 바다에서 헤엄치시다가 익사하실 것 같은데. 뭐가 한다 또. 안 되겠다. 이건 일단 변환 걸어놓고 넌 빠져 죽기 전에 나랑 나가서 낮술이나 한 잔. 있어. 낮술은 무슨. 하긴 뭐가 돼. 내가 사자인데 이 자식들. 알겠어. 나 참. 아이. 아, 본인이 술을 취하고. 어떻게 알았어. 어디서 마신 건데 오늘? 평연은 거하게 쏜다. 이모대로 가자. 술이 이렇게 달아버리면 좋다. 이모! 이모 너무 이뻐라. 현수야. 내 동생 이현수! 아래 귀는 멀쩡해. 내리는 비를 견뎌야 무지개를 볼 수 있다. 그건 어디서 주워들은 당연한 소리야. 아롬이 모르냐? 개구리 왕눈이 여친. 그러니까 버티는 거야. 무지개는 봐야 할 거 아니야, 임마. 힘내. 아, 힘은 넘쳐서 탈이지. 능력이 없는 게 문제고. 아, 자식이. 다큐 영화 감독한다고. 응? 친구들이랑 연락 싹 다 끊고 몇 년 동안 또 그냥 패기 있게 막. 그건 자존심이었어. 10년째 뒷바라지하는 누나는 무슨 죄야? 아, 자식이. 그래도 정년 퇴직은 안 된다. 아, 하영 어머님. 그렇게 원기도 없이 직접 사시든가요. 아유, 그럴 리가요. 어찌나 믿음직스러운지. 저번에 술을 쳐 다투고 개 분유를 사오셨죠, 아마? 대가리 도신 줄 알았습니다. 아니, 여기 사냥 그림 딱 있고 유기농 석자 제대로 박혀있고 말이야. 이제 보자. 우리 하림이가 딱 좋아할 맛이네. 야, 그걸 네가 왜 퍼먹어, 이 새끼야? 집에서 봐, 누나.
우와! 우와, 안 돼! 여전하구나. 시청 앞 지하철역에서 너를 다시 만났었지. 신문을 사려 돌아섰을 때 너의 모습을 보았지. 그대로네. 그래? 예뻐진 줄 알았더니. 오랜만이다 이현수. 부를 때 넌 놀란 모습. 기억의 유효기간은 생각보다 길다. 일단은 10년보단 긴 것 같다. 누구 오기로 했냐? 응, 내 여자친구. 벌써 생겼어? 민식아, 우리가 대학에 온 이유가 뭐냐? 취업?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너 정말 진부한 아이구나. 연애야, 연애. 그래서 어떻게 만난 건데? 아직 못 만났어. 지금 찾고 있잖아. 응. 잘 봐라. 난 요 3월 안에 반드시 CC가 될 거야. 응. 재웠다, 재재재. 남들은 금융위기다, 취업난이다, 난리도 아닌데 넌 너무 한가한 거 아니냐? 그리고 쟤는 너한텐 너무 이뻐. 응, 그런 거 같아. 이 새끼 냉정하네. 야, 이렇게 자는 것보다 뭐라도 열심히 하는 게 낫지. 안 그래? 함께 식사할 영광을 주실 거라면 왼쪽 45도 방향을 봐주세요. 아이씨, 연습이었어. 연습은 여기까지. 나간다. 야야, 사이드 공부 저쪽이야. 아니, 개강 첫째 무슨 수업이야. 나 간다. 사랑이라는 이유로 매일 그대와
널 사랑하겠어? 참 특이하네. 아 깜짝이야. 아 담력 테스트야 뭐야. 배고파 밥 차려. 배고파 밥 차려. 그 셰프 되겠다는 사람이 꼭 동생을 시켜 속이 편하겠냐? 너 밥 해주려고 다 차가면서 이 짓 하는 거 아니다. 5, 4, 3. 계속 앉아있지. 아이 진짜. 알았으니까. 아 돌았냐? 연애 시뮬레이션 왜 나랑 하려 그래? 밥 먹기 싫어? 아 짜증. 뭔데 그래? 한번 드러나 보자. 자, 잘 들어봐. 야, 안 어울리게 뭐냐, 이게? 누가 내 거랑 바꿔갔어. 근데 그 주인 말이야. 아, 왠지 느낌이 되게 예쁠 것 같지 않아? 네 주제에 예쁘면 뭐 어쩌게? 빨랑 나와. 야, 이씨, 죽어! 3월 초에 웬 벚꽃? 아니야? 네가 분홍 원피스 입는 바람에 헷갈렸나? 나 그날 초록색 니트 입었어. 넌 새빨간 후드티였고. 아, 기억난다. 완전 신호등 같이. 이현수, 너 지금 뭐하냐? 스토커도 아니고 그냥 번호를 물어보면 되지. 미안. 먹을 땐 걔도 안 건드리는 건데. 같이 먹자.
저기요. 그냥 뒀다간 집까지 쫓아오겠네 아주. 저요? 여기 그쪽밖에 없거든요. 왜 자꾸 따라오시는 거예요? 와, 와, 차. 나 너무 당황스럽네. 평소에 예쁘단 말 많이 듣나 봐요. 네? 뭐 남자들이 따라오고 전화번호도 묻고 다짜고짜 고백도 하고 뭐 그래요? 예? 나 여기 온 거거든요? 귀찮잖아. 뿡. 이상하네. 미쳤어 진짜. 내가 분명히 봤는데 쫓아오는 거. 나 갈게 수고해. 잘 가요. 신나게 사는 애는 예상 적중. 여기 온 거였어요? 어쩐지 오해할만 했네. 진짜 여기 온 거 맞아요? 그만 사셨나? 비켜줄래요? 들어가게. 웰컴 투 아우사! 사라라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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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좋아. 신입생들? 예. 네! 저 가입 신청서 가지고 왔는데요. 예, 안녕하십니까? 사회과학부 08학번 이현수입니다. 아우성에 가입하러 왔습니다. 꼭 들어보내주십시오. 우연이 아니라 선택이 운명을 결정하지. 고로 우린 이미 운명 공동체다. 근데 두 사람 노래들은 좀 하나? 예? 노래요? 네가 날 혹시 안 좋아할까봐 혼자 얼마나 애태운지 몰라. 그런데 네가 내 사랑한다니 어머. 저 어디서 데려왔어요? 너무 잘 데려왔어? 늦어서 죄송합니다. 나를 사랑 날 기다려왔다고. Tell me, tell me, tell me, tell me. 내가 필요하다 말해, 말해줘요. 자, 저는 이제 수학과 07학번 홍인정이고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합창동아리 아우성의 영광스런 회장님입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네. 사회과학부 08학번 김민식입니다. 평소 친구고요. 억지로 끌려온 거긴 한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법대 08학번 유승현입니다. 오, 법대. 노래 덕분에 고3 버텼습니다. 듣는 거 부르는 거 다 좋아하고요. 특히 동물원, 김광석, 유재하, 들국화 애정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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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쁘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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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요. 뭘 봐. 자연과학부 08학번 박세희예요. 노래 잘해서 가입했습니다.
잘할 말 없는데요? 아, 우리 세유배 완전 재수 스타일이네. 떨리게. 마지막으로 우리 동아리의 최고참 전설의 복학생 철업은 전혀 안 보이는 최강동아 신방과 공호 장형준이라. 안녕. 이미 눈치를 챘겠지만 난 우리 아우성의 비주얼 담당이 돼. 야유해, 빨리 야유해. 자, 간다. 철들지. 알아. 건전하지도. 알아. 대신 사랑은. 해. 인사 마셔. 소주를 이렇게 부어, 아깝게. 어? 너도 이쪽 방향이었어? 어, 너도? 야, 이런 우연이 있나. 이럴 줄 알았으면 같이 걸어올 걸 그랬네. 왜? 너무 잘생겼냐? 그냥 우연이 무지 자주인 것 같아서. 겨울방학 때 알았어. 너네 집 반대쪽이었던 거. 지금 엉덩이겠다. 고마웠지. 먼저 말해. 형준 오빠랑 같이 일하면 동아리 사람들도 가끔 봐? 뭐 가끔 형 통해서 안 보면. 처지가 형 부질부질해서. 왜? 다큐멘터리 감독 될 거라고 무지 큰 소리 쳤는데 아직이라? 너무 훅 들어온다 너. 그럼 뭐 겨우 이런 얘기를 빙빙 돌려서 하냐? 그건 그러네. 야, 꿈은 꿈이니까 쉽게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야. 나도 봐, 인권 변호사 되니만이 얼마나 나댔냐. 그럼 지금은? 아, 나 시청에서 일해. 노량진에서 푹 절여졌다가 재작년에 붙었다. 7급. 오, 대단한 인재. 넌 안 줘? 아, 내 명함? 아, 이거 뭐 언제든지 그만둬도 된다더니 쓸모없는 걸 500장이나 받았어, 그 인간. 오, 대단한 인재.
세희야, 우린 카페로 갈까? 여긴 너무 숨막혀. 자리 바꿔줘. 응. 아니, 넌 공부 좀 해. FC집이 취미냐? 특기다, 씨. 우리 집에 그냥 가긴 너무 아쉽지 않아? 전혀 아쉽지 않거든요. 아, 민지가, 우리 저기 편의점 가서 핵소주라도 한잔 할까? 저 1교시 시험인데요. 뭐 찾아? 아, 나 MP3. 어디 갔지? 또? 에휴, 난 우리 승현이의 조기 치매를 조심스럽게 의심해 본다. 안에 두고 온 거 아니야? 나랑 다시 가볼래? 아, 나 동방에 두고 온 거 같아. 먼저들 가세요. 먼저. 승현아! 찾길 바래. 세희야, 가자. 백소주 하길 바래. 왜 이렇게 덤벙거리냐, 진짜. 그러게 말이다. 현수. 우리 지하철 메이트잖아. 우리가 있지. 첫 차 아직 시간 좀 남았지? 응.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야. 이 노래 가을 정기공에 있다면 좋겠다. 커다란 웃음으로 미안하다 말해야 했었지. 살아가는 날들 영원히 여기 지루했던 날씨 여기 일려오는 추억으로 우리 쉽게 지쳐갔지. 아, 인생 타이밍인데. 몰랐지? 내가 너 좋아한 거. 술 마셨어? 어, 형이랑 한 잔. 냄새나? 다 깼는데. 조금? 별 얘기를 다 하길래. 그랬나? 모를 리가 있나? 너 나한테 고백했어. 기억 안 나? 전혀 기억이 안 난다. 언제였더라? 너 지금 언제였나? 머리 굴리고 있지? 와, 섭섭할라 그런다. 난 좀 설렜는데. 침착하자. 침착해야 돼. 아, 여기 앉으세요. 앉아있어. 여기 앉으세요. 이것도. 뭐 산 거야? 애기 젖병. 결혼했구나.
우리 처음 MT 갔던 날. 그날이지. 야, 민수야. 야, 유승현 같이 가. 먼저 간다. 우! 형, 죄송해요. 다음엔 제가 가위바위보 이길게요. 자전거 배워, 이 새끼야. 날씨 더럽게 좋네. 야, 제대로 좀 잡아. 넘어지면 다친다니까. 아무한테나 친절하게. 네가 왜 아무나야? 친구지. 자, 그럼 간다. 친구? 나쁜 새끼. 시간이 되었어. 아, 자, 선배 이건 좀. 자, 이제 제가 안 들어온 매너로 쭉쭉 가보겠습니다. 쭉쭉. 저부터 마실게요. 내가 너의 후기사. 됐어. 잔다. 야, 야, 그만 마셔. 야. 야, 야, 다 마셨대, 이걸. 쉽지 않다. 야, 너 괜찮아? 너 승현이냐? 이현수. 야, 이현수. 야, 어떡해. 현수! 현수! 어떡하... 인자! 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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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그... 시원하다. 나무 냄새도 너무 좋고. 그치? 어? 어, 뭐. 아, 좋다.
느낌이 온다. 이건 완벽한 고백 타이밍이야. 저... 승현아. 와, 벌써 꽃이 이렇게 많이 폈네. 아직 여름인데. 해야 돼. 지금이야. 나 빨리. 꽃 좋아해? 어? 아, 대부분 좋아하지 않나, 이거. 향기도 좋고. 여름밤은? 여름밤... 낮보단 뭐 시원하잖아. 와... 별이 쏟아진다는 게 이런 건가? 별은? 별... 별... 예쁘지? 저 근데 승현아... 그럼 난 왜 좋아? 뭐? 말해. 말해야 돼. 좋아하는 이유를 말하란 말이야. 아, 심장. 아우, 심장 소리가 너무 커. 가슴이 터져. 심장 소리가 너무 가슴이 너무 커. 가슴이 너무 그런 거 아님 말고. 아, 저 가슴이 커서. 예쁘다. 진리는 늘 자극적인 법. 너무 자극적이었다만. 응? 차라리 때리지. 아무 말 안 하고 고개 한 바퀴 다 돌았다니까. 아, 독하네 승현우배. 배려죠. 그냥 쌩 까고 들어갈 순 없으니까. 그래, 승현이는 그러네요. 근데 난 뭐냐 이게. 작전을 좀 짜라고. 어? 그렇게 막 어설프게 들이대지만 말고. 형한테도 를 준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주말에 실현당한 놈들끼리 청승맞게 받아 나갈까? 사람은 더 나오는 거야! 난 빼줘요. 진짜! 알바했어요. 알바? 이거 웬일이냐? 승현이가 사람 구한대서. 걔 일하는 수족관. 그걸 왜 이제 말해! 쌤 왜 따라온 거예요? 내가 왔잖아. 다 진리거든요. 다 같이 하니까 좋은데 왜 그래. 아침 8시까지 바닥이랑 유리 청소만 하면 돼. 응. 자, 그럼 시작해볼까? 제발 좀 잊어주라, 어? 기억력이 너무 좋은 거지, 내가. 좋긴 무슨. 형은 너 치매 의심에서 확신으로 바뀌었어. 응? 자, 네 핸드폰. 청소 도구함에 아주 곱게 올려놨더란다. 아, 진짜 큰일이다, 깜빡깜빡. 나 며칠 전에 결국 MP3 잃어버린 거 있지?
뭐? 보물 1호라면서 맨날 여기저기 빠뜨리고 바뀌고. 노래 못 들어서 어쩌냐? 그래서 이렇게 알바하잖아. 열심히 벌어서 새로 사야지. 노래도 새로 받아야겠네. 수고가 많다. 내 취향 좀 촌스럽지? 내 플레이리스트 말이야. 아빠가 좋아하셨던 노래들이거든. 그래서 잘 안 바꾸게 되더라고. 아, 말하다 보니까 보고 싶다. 커피 마시자. 마시면 안 되는 건가? 그럴 리가. 자식, 나 동시 엄마는 건 어떻게 알아가지고. 야, 이현수. 응? 나 너 좋아해. 기회는 많았네. 엇갈린 건가? 어렸던 거지. 맞아. 어렸어. 그래도 뭐 결국 했으니까. 정작 본인은 기억 못하지만. 좋아. 마지막 힌트 준다. 우리 2학기. 아. 혹시 정기 공연? 아우성 정기 공연 들어오세요. 아우성 정기 공연 있어요. 들어오세요. 마지막 곡이 뭐야? 아이씨, 저 지하철역에서. 그렇지. 그다. 끝나면 조명이 딱 들어오고 그대 사랑합니다 딱! 찾았어. 나 같은 백보 사겼어. 어떻게 안 사겨? 사랑한다. 아이, 그래서 그건 진짜 뭐하지? 어떻게 사랑하겠다고. 리허설 안 해? 홈런이다! 야, 이거. 이거 다 돌려. 이거 내가 돌려야 되겠다, 이거. 뭐가 이렇게 분주해? 우리 세이홉에 너무 인기척도 없이 막 들이닥친다. 인기척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 이유는 무슨 그런 거 없어. 주먹 쭉 올려줘. 인식 안 봐. 저 오른쪽으로 한 것만 봐. 그러다 무대에서 쓰러지겠다. 자. 고마워. 에이, 이 정도 가지고. 이 노래 네가 하자고 우겼다며? 마지막 순서에 억지로 넣었다던데. 무슨 말이지? 전혀 이거 못 알아듣겠네. 이거 요새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곡이라 부탁한 거야. 진짜? 진짜. 가수도 모를 것 같은데. 알지.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내가 이 노래를. 불러봐. 어? 야, 이현수. 나 너 좋아해. 나
좋아하는 사람 있어? 그래도 고맙다. 우리 민식이는 또 어디 갔을까? 아, 워낙 모범생이시라 됐다는데도 꽈방마다 전단지 한 번씩 더 돌리고 있는데. 형 근데 빨간 색깔 요거던가? 찍을 수 있겠냐 너? 불안하면 여기 거장이 있다는 걸 잊지 말고 걱정 마시라니까. 어? 아, 이 빨간색 레코딩 버튼만 누를 줄 알면 다 나머지는 필이죠. 대단한 인재. 현수야. 아니야? 왜? 아니다. 아우, 싱거운 새끼. 할 말 없으면 이 형님이랑 같이 애들 먹일 간식이나 사러 가자. 갔다 올게. 아, 다녀오세요. 내가 지금 되고 있는 거 맞아? 응. 아, 됐다. 자, 오늘은 아우성 25번째 정기 공연인데요. 자, 그럼 다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네? 이쪽으로. 합창동아리 아우성의 25번째 정규공연에 와주신 걸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 많은 기대 해주시고요. 지금부터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수야, 누나가 실습 나갔다가 엄청 다쳤대. 벌써 수술 끝난 거야? 아니, 칼로 고기만 썰면 되지 왜 손가락까지. 선생님, 우리 누나 셰프 될 수 있는 거죠? 인간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거든요. 에? 좀 깊게 베긴 했는데 예쁘게 잘 꿰맸으니까 항생제랑 연고 처방 받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예? 이야, 너 연기 많이 늘었다. 우는 줄 알았어. 지금 나랑 장난해? 아니, 엄마한테 대체 뭐라 그런 거야? 왜, 엄마 또 오바했어? 역시 우리 엄마네. 근데 너 오늘 학교에서 무슨 공연한다 하지 않았냐? 택시! 기사님, 정말 죄송한데 조금만 서둘러 주시면 안 될까요?
자겠네. 좋아해. 좋아한다고. 유승현! 좋아한다! 그날은 아니다. 그날은 분명히 못했다. 민식이 저놈 때문에. 이 새끼 진짜. 그러고 보니까 친구야? 현수야 씨. 자비 어? 자비 임마. 저 나쁜 새끼. 야, 너 여태 가만히 있다 뒤통수 치 이 새끼가 진짜. 야, 야. 불완전한 인간을 만든 신의 애프터 서비스는 용서하지 않냐? 아이. 형은 지금 그런 소리가 나와요? 말렸어야죠! 그래. 내가 잘못한 거야, 어? 그지? 그러니까 둘은 좀 싸우지 마. 승현이 외국 가. 나한텐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아서 그랬던 거야. 나도 처음부터 승현이 좋아했어. 너 때문에 티도 못 냈던 거고. 그래서 지금 내가 잘했던 거냐? 그러게 누가 오지 말래? 승현이 앞에 없었던 건 너야. 네가 안 왔던 거라고. 자? 대기실인데요. 공개 고백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 공개 고백? 어, 무슨 공개 고백이야. 영화도 아니고. 승현이 넌? 나도 좀. 응? 생각만 해도 오글거린다. 하, 그렇게 쓸데없는 이벤트 버리는 놈도 꼭 있다니까. 어우. 어우, 야, 나 화장실 갔다 올게. 어. 그놈 말이 맞다. 나도 좀. 응? 생각만 해도 오글거린다. 내가 망설였고. 승현! 좋아한다! 내가 도망쳤다. 좋겠다. 외국물도 먹고. 그럼 좋지. 애들이랑 한번 놀러와. 생각해보고. 고마워. 뭐가? 수족관 알바. 그 나한테 넘겨줘서. 용답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e stop is 용답. 용답.
The doors are on your left.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어렵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ep. 나 갈게. 잘 다녀. 안녕. 승현아. 네 가방. 아. 고마워. 그리고 이거 난 이제 필요 없어서. 나한텐 그게 고백이었어. 조금 늦긴 했지만. 많이 늦었지. 이번 역은 해화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e stop is 해화. 해화. The doors are on your left. 참, 세희 소식은 알아? 졸업하고 한 번도 못 봤네. 그분은 아주 잘 지내시지. 언제 한번 다 같이 밥 먹자. 되게 거짓말 같은 약속이네. 어른 육내 좀 내봤어. 이제 어른 맞지 뭐. 아니던데. 20살 땐 서른이 되게 어른 같았는데 막상 되고 보니까 별거 아니지 않냐? 철없는 것도 여전하고 어른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계속 해봐, 너 하고 싶은 거. 난 좀 후회되더라, 고집 좀 부릴걸. 그리고 너 되게 잘 어울려, 다큐멘터리 감독. 갈게. 승현아, 나도 조카 거.
하여간 고백도 자기처럼 해.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럼 난 받아줄 것 같은데. 시청 앞 지하철역에서 너를 다시 만났었지. 신문을 사려 돌아섰을 때 너의 모습을 보았지. 아유 그만 마셔. 형수한테 나만 혼난다니까. 야 형수는 무슨. 새해가 그렇게 부르지 말랜다. 시장 들어가기 전까지 모르는 거를. 그리고 혼내. 뭐 가지고 뭐 무릎 한번 더 꿇으면 됐지. 그렇게 무릎이 닳도록 좋냐? 그래. 너한테 승현님 뭐냐? 뭐 언제쯤 얘기를 해? 왜?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 나한테 승현인. 내가 제일 반짝거렸던 시절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그리고 그 시절은 내게 가장 유효기간이 긴 기억이다.